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접하는 컴퓨터 단어를 해설한다 를 줄여가지고 이 건이 단어집의 건이입니다. 이 컴퓨터 공학만의 용어였지만 이제는 이 사회의 품으로 돌려주려 한다. 최근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괜히 오고 가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IT 단어들이 있어요. 쓰면은 좀 멋있어 보이고 할수 있는데 그런 그 일상의 IT 단어들을 쉽게 알려드려 보려 해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크롤링입니다. 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는, 혹은 이 웹상에 올려진 국가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이 모조리 털어갈 수도 있는, 혹은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옷을 이 최저가를 찾아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이 크롤링입니다. 먼저 이 크롤링이라고 하면은 이 영어 단어 크롤링 하면서 이제 크롤에서 따왔는데, 이 크롤이라고 한다면은 이 누워가지고 이 땅바닥을 이 긴다. 마치 이 크롤링 프로그램이 이 웹사이트에 탁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기어다닌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이 아주 이 보기 어여쁜 이 웹사이트가 있죠. 저는 이렇게 이 예쁜 웹사이트 보면은 뭐랄까 디자이너의 눈물? 그런 게좀 느껴지네요. 근데 사실 이게 다이 외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이 어여쁜 웹사이트의 내면을 보시면은 이 형체도 없는 이 글자들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F12를 탁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다 이렇게 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어떤 사진을 클릭하면 뭐 어떤 링크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뭐 함수 코드라든지, 이 코드가 그야말로 이 웹사이트의 쌩얼이다. 그래서 이 크롤링이라고 하면은 이 코드들에 한 단어 한 단어 다 붙어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단어가 뭐 어떤 단어인가? 뭐 중요한 단어인가? 그러면은 뭐 수집해야지. 이렇게 내려보다가 뭐이 단어는 뭐 중요한 단어인가? 어? 코드인가? 그럼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 코드들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건희님 지금 난데없이 지금 웹코드 켜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실 텐데, 지금 저는 이 일상에서 접하는 이 컴퓨터 단어 중에 하나인 이 크롤링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를 잘 모를 수 있는 일반인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롤링은 이 웹사이트에 착 붙어가지고 웹사이트에 붙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다 버리고, 이 중요할 것 같은 단어들은 골라서 분석을 하는데, 아니, 건희님, 어? 중요할 것 같은 단어? 이건 뭔가요? 하실 텐데, 이 목적에 따라 이 중요한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커뮤니티에 이 메인 페이지를, 이 껍데기를 제끼고 이 코드를 분석해 본다고 하면은 이한 페이지에만 해도 이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 크롤링 프로그램이 이 웹사이트 코드에 딱 붙어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한 페이지를 분석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이라고 하면은 외부로 갈수 있는 링크들이 수천 수백 개 이렇게 나오겠죠? 뭐 페이지를 보면은 모든 게다 외부로 갈수 있는 링크들이에요. 뭐 이걸 눌러도 외부 링크로 가고, 뭐 어떤 걸 눌러도 외부 링크로 갑니다. 온갖 게시판으로 갈수 있는 이 외부 링크들이 몇백, 몇천 개 주룩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서 혹시 뭐 프로그램 코드 같은 거는 버리고, 빵빵빵 다시 빵빵빵 다시 빵빵빵 이런 형식의 데이터도 수집해라 라고 하면은 이 웹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핸드폰 번호 같은 형식은 이렇게 싹다 골라서 이 크롤링 프로그램이 모으겠죠? 그리고 이런 형식의 데이터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뭐 이메일 같이 생긴 거는 싹다 긁어서 찾아오겠죠? 뭐 주르륵 이렇게 긁어서 찾아올 겁니다. 아니면은 뭐 크롤러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형식의 데이터도 있으면은 혹시 뭐 주르륵 수집해서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뭐 주민등록번호 같이 뭐 생긴 숫자는 다 긁어오겠죠? 이걸 보시면은 이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외부 링크나 뭐 핸드폰 번호가 생긴 거나 뭐 메일이나 주번 같은 거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번돈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첫 페이지에서 수집된 이 외부 링크들을 하나씩 이런 정보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계속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링크가 계속 무한대로 나올 텐데 계속 무한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링크들을 과연 이 하나씩 탁탁 들어갈까요? 절대 아니죠. 요즘 컴퓨터 코어들이 뭐 많잖아요. 뭐 스레드 많고 뭐 동시 작업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첫 페이지에서 링크를 뭐 10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1000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링크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외부 링크나 그 안에 있는 핸드폰 번호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365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테이블에 정리해서 주르륵 쌓이면은 거기에 이제 크롤링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웹상에 널려져 있는 정보를 계속 타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오는, 이게 크롤링인데 느낌이 조금 오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크롤링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내가 원하고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크롤러는 다른 가면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크롤링 머신이 있는데 뭐 URL을 계속 뭐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 특정 키워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다. 계속 URL을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제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주르륵 찾는 거예요. 그리고 URL도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 이 주소도 정리를 하고 나름 지들끼리 점수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쫙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크롤러는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이 되는 거예요. 구글도 이 구글 보치라는 크롤러를 사용해서 유저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그 단어가 포함된 사이트를 찾아내서 보여주는 걸 하는 거죠. 또 어떤 크롤러는 이 URL을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어떠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 웹사이트를 정리한 다음에 가격 비교까지 해줍니다. 이 사진과 리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크롤러는 이제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이 최저가 검색 크롤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크롤러는 이 URL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계속 타고 들어가다가 이런 패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 대출 상담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이 크롤러는 이제 보이스 피싱 범들이 사용하는 정보 수집 크롤러가 되는 거죠. 이 크롤러는 이 웹에 있는 접근 가능한 모든 웹사이트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 최대한 접근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보 중에 크롤러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봇 같은 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크롤러가 이 처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주치는 애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수집할 때 이 마주하는 첫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로봇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txt인 거 보니까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텍스트 파일을 알고 있을 텐데 이 크롤러가 웹사이트에 딱 접근하면은 이 로봇과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은 크롤러에게 어서 오고 이 페이지의 데이터는 수집해 혹은 뭐 수집하지 마 혹은 뭐 구글 크롤러만 이 사이트 데이터 수집 가능해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가능해 뭐 이런 식입니다. 허가를 내려주는 애가 이제 로봇 텍스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 웹사이트예요. 네? 이 국민의 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이 로봇 텍스트를 설정을 안 해서 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크롤링 프로그램에 의해 노출돼서 이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뉴스 딱 보시라 이거죠. 이 뉴스센터 관리자 페이지도 구글에 노출, 개인정보 무방비? 물론 뭐 2014년 자료긴 합니다. 보시면은 지난 3월 말 이 이건희 응? 허듀대학교 씨는 응? 이건희 응? 접니다. 이 뉴스센터 사이트에 이 관리자 페이지가 이 구글 검색에서 이 크롤링 머신에 의해 노출되어서 발견하고 제보했다. 그래가지고 이 센터 회원님들의 그 핸드폰, 이메일, 연락처, 뭐 이런 심지어 뭐 주소까지 2층 싹을 다 노출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했는데 또 이제 여기 이건희 씨는 이에 대해서 관리자 세션 혹은 쿠키를 확인하는 구문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뭐 IP 정책이나 여기 루트 디렉토리에 이 로봇 파일을 생성해서 크롤러나 봇들로 하여금 검색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로봇을 만들어서 뭐 크롤링 프로그램이 얘를 딱 마주했을 때 이런 정보를 수집 못하게 하는 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크롤링이라고 하면은 이 어느 한 웹페이지에 접근해서 그 페이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긁어와서 분석하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데이터도 나누고 뭐 필요하면은 얻은 이 외부 링크에 다 접근해가지고 끊임없이 1년 365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것도 뭐 몇천 몇백 코어 스레드가 한 번에 움직이면서 웹상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싹 다 긁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크롤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이 일상에서 접하는 컴퓨터 단어를 해설한다 를 줄여가지고 이제 건희 단어집의 건희였습니다. 오늘부터 누가 크롤링 얘기하면은 너도 크롤링? 하면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감사합니다. 건희였습니다.